안녕하십니까. 밥풀 채널의 유승건입니다. 오늘은 출소 30일 전 분화기 해당 작용제 액토신의 사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첫서리가 일찍 오고 늦서리가 늦게까지 오는 환경에서 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. 식물 생리를 이해하고 시기 적절하게 자재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출소 30일 전 액토신의 사용은 강압성으로 만들어진 물질 대사에서 에너지 대사의 전환으로 첫 번째, 도복이 경감되고 두 번째, 벼는 직립초형을 만들어 빛 흡수와 통기성이 좋아지므로 병해가 감소되고 동화량이 증가되어 벼 알수가 많게 됩니다. 첫 번째, 도복 경감 효과입니다. 사용자는 입이 늘어져 병해의 발생과 도복의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. 이러한 포장에 액토신을 사용해 봤습니다. 입이 빳빳해지고 논꼬랑이 보입니다. 직립초형을 만들어줍니다. 즉 수강태세가 좋아져 병해가 줄고 강압성량이 커져 벼의 수량에 도움을 줍니다. 출소 30일 전 액토신을 사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출소 30일은 분화기입니다. 분화기 때 직영수와 영화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면 수량은 급격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. 사람은 10달 전에 임신하듯 벼는 30일 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.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벼가 자라게 되면 도복이 되고 또한 출수 후 동화량이 증가한다 해도 키워줄 자식이 없으니 벼집만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. 액토신 출소 30일 전 사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액토신 사용한 것은 벼 알수가 191개, 179개입니다. 생장조형제를 사용한 것은 120개, 112개입니다. 약 70알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. 출소 30일 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조생종은 6월 25일에서 7월 5일, 중망생종은 7월 10일에서 7월 20일, 임오작은 7월 20일에서 7월 30일입니다. 출소 30일 전 액토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고압품 무기 25마리에 500ml 사용합니다. 방제용들은 10리터에 1500ml 사용합니다. 원액 분무기 18리터에 500ml 사용합니다. 광역 살포기입니다. 3000리터에 3리터 사용합니다. 벼 농사에서 액토신을 꼭 사용하셔서 풍족한 농사, 돈 버는 농사 지어봅시다. 밥풀 채널의 유승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